2011년 1회 기사 기출 문제, 2차원 배열의 행렬 변환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회 산업 기사 기출 문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자, 2011년 3회 산업 기사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2011년 3회 산업 기사 문제와 다른 점이라면 자, 2011년 문제는 삼행 6렬 데이터죠. 삼행 6렬의 데이터를 6행 3렬로 옮기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4행 3렬의 데이터를 3행 4렬로 옮깁니다. 자, 그러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순서도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체 순서도에서 자, 이 부분은 입력을 받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구분해서 순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받는 부분이에요. 자, 로우 변수에 4라고 하는 값을 입력받았고, 자, 컬럼 변수에 3을 입력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죠. 2011년 3회 기출 문제에서 조금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변수예요. 로우 변수와 컬럼 변수는 여기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4와 3이라고 하는 상수를 써도 되는 거고, 2011년 3회 산업기사 기출 문제 순서도는 그냥 상수를 썼죠. 자, 그것을 조금 더 혼동되게 만들기 위해서 로우라고 하는 변수에 4를 입력받고 컬럼이란 변수에 3을 넣어놓고 돌려준 거예요. 자, 그러나 그냥 상수로 바꿔도 됩니다. 로우는 4, 컬럼은 3. 자, 따라서 S를 1부터 4까지 2씩 돌려주고 그 안에서 T를 1부터 3까지 2씩 돌려줍니다. 그러면 S는 뭐예요? 행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행고정 열 변화로 자, 행을 1행부터 4행까지 돌려주고 그 안에서 열을 1열부터 3열까지 돌려준 겁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보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입력됐죠. 자, 그 값이 n입니다. 자, 따라서 n은 n 플러스 1. 자, 1번은 거저 주는 문제죠. 자, 따라서 n을 2씩 증가시키면서 a 배열에 s행 t열에 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끝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동하는 부분으로 옮겨가 보죠. 자, 데이터를 이동하는 부분으로 옮겨가 보면, 자, 1번 정답은 n은 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p 변수의 초입값을 1을 줬고, q 변수는 0을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우는 4로 그냥 상수로 바꾸면 되고요. 컬럼은 3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p는 1을 줬고, q는 0을 줬어요. p 변수와 q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s 값은 1부터 4까지, 1행부터 4행까지 2씩 증가시키면서, 자, t는 1열부터 3열까지 2씩 증가시키는 거죠. 자, 따라서 A 배열의 값이 B 배열로 옮겨가야 되니까, 자, 여기 나와야 될 정답은 A 배열의 S행 T열이 되겠죠. 자, S행 T열의 값을 옮겨가면 되겠죠. 그러면 1회 전에 S는 1, T는 1, 요놈이 되겠죠. 자, 이것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B 배열의 P행 Q열이라 했어요. 그러면 P는 1을 줬고, Q를 0을 줬습니다. 그러면 찾아내야 되겠죠. P는 1을 초입값 줬고, Q는 0을 초입값 줬어요. 그러면 자, 일단 1행의 데이터를 옮겨야 되죠. 자, 옮길 때 그렇죠. 1행으로 옮겨지니까 역시 행고정이 되고 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자, P 변수를 1을 줬다는 이야기는 아, 이게 행이겠구나. 그러면 P를 고정한 상태에서 Q 변수를 0을 줬다는 이야기는 자, Q가 계속 2씩 증가해야 되니까 아, 여기에 Q는 Q 플러스 1이 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Q 값이 0에서 1이 돼서 1회 전에 1행 1열로 데이터가 이렇게 옮겨갈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디버깅을 해보면 S가 1입니다. 이때 T가 1이죠. 그러면 P가 1이고 그 다음에 Q도 0에서 1이 됐죠. 자, 1행 1열의 값이 1행 1열로 옮겨갔죠. 그 다음 T가 1 증가합니다. 자, T가 1에서 2가 됐어요. 그러면 Q는 Q 플러스 1이 되니까 Q도 2가 되겠죠. 1행 2열. 자, A 배열의 1행 2열. 요 놈이죠? 1행 2열 값이 B 배열의 1행 2열. P행 Q열. 1행 2열로 옮겨오니까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 다음에 3회 전에 t는 3까지 가니까 자 t가 3이 됐죠? 그러면 q가 또1 증가돼서 q 값도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1행 3열 s행 t열 자 s행 t열 a 배열의 1행 3열 값이 b 배열의 p행 q열 1행 3열로 옮겨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1회 전이 끝났습니다. t가 끝났어요. 그러면 크게 돌아가서 s가 2가 되겠죠? 자 s는 2가 됩니다. 자 2행의 데이터를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t는 또다시 1부터 시작되죠? 자, 1부터 3까지 갑니다. 그러면 Q 값은 그대로죠? 자, Q 값은 그대로 3이니까 Q 값은 3부터 시작합니다. 자, 따라서 Q 값은 3이 되죠. 아직 P도 1이고요. 자, P부터 먼저 쓸까요? 자, P 값 1은 변화가 없고요. 자, Q 값은 그대로 3을 가져옵니다. 자, P 값은 1이고 Q 값은 아까 끝날 때 3으로 끝났으니까 Q 값은 3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Q는 Q 플러스 1이 되니까 Q 값이 4가 되겠죠. 그러면 자, S행트열이니까 S는 2, T는 1이니까 2행1열 값이죠. 2행1열 값이니까 요놈이 되겠네요. 자, 이게 어디로 옮겨갑니까? 1행 4열로 옮겨가네요. P행Q열. 1행 4열로 옮겨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되죠? 자, 다시 돌아갈 때 P가 1에서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Q는 Q 플러스 1이 돼버리면, Q는 Q 플러스 1이 돼버리면 4에서 얼마가 돼버려요? Q가 5가 되겠죠. 자, 이해 되셨나요? 그런데, 자, Q 값이 5가 되면 된다, 안 된다? Q 값은 5가 될수 없습니다. Q 값은 5가 되면 안 되죠? Q 값은 4에서 끝나야 되죠?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그렇죠. 4와 비교해야 되죠. 자, Q 값을 4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Q 값이 4가 됐을 때, 아까 Q 값이 4가 됐을 때, 이걸 다시 얼마로 돌려줘야 돼요? 그죠? 0으로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아,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0으로 돌려줘서 다시 1열부터 시작하게. 왜냐면 Q는 Q 플러스 1될 거니까, 0을 만들어서 다시 1열부터 데이터 입력이 시작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을 1 증가시켜야 되겠죠. 행이 뭐예요? P죠. 아, 자, 따라서 P는 P 플러스 1이 돼서 행을 1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P 값이 1에서 2를 만들었어야 되죠. 그죠? 자, Q 값이 4일 때는 1로 내려와서 P가 1 증가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Q 값은 4에서 5가 되지 않도록 다시 0을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 T 배열이 1 증가됐을 때, 자, T가 1에서 2가 됐을 때 P 값은 2로 고정되는 거고, Q 값은 0에서 또다시 1이 되는 거죠. 그럼 2행 1열, 여기로 오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차분히 순서도 분석해 보시면 정답 2번부터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은 Q는 Q 플러스 1로 열을 1 증가시키면서, A 배열의 SNT열을 B 배열의 PNQ열로 옮기죠. 그런데 Q 값이 일식 증가되다가 4와 같아지면, 근데 4가 없잖아요, 정답에. 자, 보기에 4가 없기 때문에, 자, 4 값을 가지고 있는 로우 변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4 상수를 써도 되는데 괜히 어렵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로우와 컬럼이라는 변수를 둔 거예요. 여긴 4가 돼도 되는 거죠? 그런데 4가 없으니까 로우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면 로우는 4를 초입값 받았고, 컬럼은, 3을 초입값으로 받았으니까요. 자, 로우와 비교해서 4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다시 말하면 4가 됐을 때, 그러면 행을 2 증가시켜야 되니까 p가 행이죠. 자, 따라서 p는 p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열은 다시 0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디버깅해 보시면서 순서도 분석해 보시길 바래요. 자, 열이 행이 고정된 상태에서 열값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배열의 sNT열 값을 b 배열의 pNQ열로 옮겨요. 그래서 q 값이 열이 증가하다가 4보다 커져버리 어 4와 같아지면 4와 같아지면 다음은 행이 1 증가돼야 되고 열은 다시 0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열이 1열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자, 따라서 4열에서 끝나면 행이 1 증가되면서 열은 다시 1열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도 디버깅해 보시면서 또다시 응용 출제됐을 때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